사실 여기는 저희 드림캐쳐의 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 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우! 그러면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. 처음 내게 사랑이란 말할 때 그 말이 내겐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내게 사랑이라 말할 때 내 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 작게 느껴지네 지금 우리 사이만큼 특별한 건 없을걸 설렘을 넘은 무언가 일로 들어오고 여기 간 거 같아 근데 노트북 연결되나면 제가 이런 게 행복일까 알게 해주는 너 마주한 자서 널 보고 있으면 너의 눈 꽃 하나, 꽃 둘, 까꿍, 꽃 셋, 꽃 넷. 윤아, 일로 와봐. 꽃 자랑해줘. 제 꽃은 이렇게 목에 붙어 있습니다. 목에. 약간 잘못 보시면은, 네. 이제 약간 진짜 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, 저를. 하지만 저는 꽃이 아니라는 거. 다행이다. 잘못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아니 아니. 우리 팬분들은 잘못 볼 수도 있어요.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해본 네일이 있는데요. 손톱 피어싱을 했어요. 오늘 자켓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달랑거리는 건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핸드폰에 뭐 입력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. 이 소리. 그래서 밤늦게 핸드폰을 못해요. 멤버들 자니까. 그래서 엄청 조심히 이걸로 이렇게 누릅니다. 꿀팁. 손톱 피어싱 하실 분들 꼭 참고하세요. 하실 분 있을까? 돌아왔어요. 어둠 속 꿈의 정령, 꿈의 정령이 숲의 정령 같은 느낌이랄까. 딱 보시면 아시죠? 약간. 회원님 촬영 시작할게요. 한번 가보시죠. 알리고.
자연광이 정말 좋은 거 아시잖아요. 그죠? 내가 너 렌즈 맞춰볼게. 8이고 3번. 어, 맞아. 들켰다. 모자를 써봤어요. 전 햇빛일 줄 알고 모자를 쓰는 거 엄청 기뻐했는데 그늘이네요. 뭔가 허무한 느낌. 오랜만에 개미굴을 밟아서 되게 식겁했어요. 진짜 미안해. 개미들아 좀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하다. 너네 집들을 밟아서 진짜 너무 미안해. 날 용서해 줘 알았지? 어디야? 나 집 왔지. 아 정말. 뭐야? 우리 집에 와 있었잖아. 어머! 뭐 하고 있었니? 이리 와봐. 우리 집 되게 넓지. 봐봐. 안녕 친구야 인사해. 안녕. 너 이름이 뭐야? 나는 가연이야. 아 우리 여기는 색깔로 얘기하는 이름이어가지고 너 이름이 뭐야? 너 이름이 뭔데? 나 이름은 보라지. 아 뭐야? 우리 둘 다 무서워 보이지 지금? 무서우니? 무서우니?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. 인사할까? 안녕. 안녕. 잘 가. 안녕하세요. 우리 다음. 저희 이제 다음 스튜디오로 넘어갈게요. 스튜디오 넘어가서 만나요. 컨셉이야? 오토바이 탄 사람? 야, 타. 장롱 면허, 장롱 면허. 이제 누구지? 시연인가 봐요. 안녕하세요. 촬영장 넘어왔네요. 넘어와서 변신까지 했습니다. 개인 사진 좀 내주세요. 그럴까? 어머. 내 사비로 내줄게. 오케이. 찍혔어, 죄송합니다 여러분. 찍혔어. 죄송합니다 여러분. I want you. 나를 원한다고? Yes. I want your money. 아, bye. 야 무슨 일 있니 담이야? 네. 마음의 상처. 누가? 시연 언니가 사진 찍을 안 돼줘요. 이게 포인트야. 이 해와 아이가 하나가 되었어. 이게 이 세 번째 착장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.
있으니까 말이지. 그 카메라를 느껴야 돼. 말이야. 아, 카메라를 느껴. 네. 아, 뭐야. 몸을 좀 구부러뜨리세요. 아, 몸을 좀 이렇게 하는데. 네. 네. 그 장도연 선배님처럼. 네. 오케이. 자신감이 생기는 분. 네. 아, 소중한 시간들을 왜 증오로 채우는가. 제가 먼저 앞서 촬영한 시연 선배님과 가연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촬영하고 왔습니다. 선배님들 말대로 몸에 힘 풀고 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.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진짜 최고. 최고. 또 저희가 공개된 사진들보다 더 많은, 더 좋은 사진들이 많으니까요. 저희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봐주세요. 네. 이번 사진이 진짜 기깔나요, 그쵸? 아, 맞아요. 장난 없지? 못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. 아, 진짜. Check it out. Check it out. Check it out. 네,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. 안녕.